우리 이설이 남자친구가 있어요? 네. 우와, 대박이다. 너무 좋겠다. 근데 아빠도 아세요? 미안해요. 갑자기 공포스러워 웃긴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빠가 서운해해. 아, 서운해. 우리 이설이 남자친구가 있어요? 네. 우와, 대박이다. 너무 좋겠다. 같은 반일까? 같은 반이에요? 옆반이에요. 옆반. 자만추. 부럽다. 어떻게 자만추, 자만추. 어떻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? 궁금해요. 그 반가워해서 집이 비슷해서 같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. 아니, 그때까진 남사친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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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무슨 고백은 안 했고 그 반대로 말을 너 나 좋아해 하고 말했거든요. 아, 너 나 좋아하라고? 그렇게 물어봤어요? 근데 걔가 응이라고 했어요. 응이라고? 너 나 좋아해? 응. 아니 이거 약간 허동원 배우님 그 아내분과 좀 비슷하잖아요? 그러니까. 네, 네, 뭐 좀 해봐, 해봐봐봐. 그러니까. 고백 좀 해봐봐봐. 봐봐봐. 너 나 좀 좋아해봐봐봐. 그래갖고 남자친구가 사귈라 하고 물어서 제가 조금 뒤 정신 차리고 응이라고 했어요. 아, 귀여워. 남자친구가 고백한 거네요. 남자친구 어떤 게 좋아요? 어떤 게? 운동 되게 잘해요. 운동 잘해요. 옛날에 꼭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TV 나와서 좋아하는 거 아니래요. 아, 지우리가 TV 나와서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? 멋있다. 멘트가 좋네. 멘트가 좋아요. 다정해요? 다정한 스타일이에요? 네. 뭐 어떻게 말해줘요, 다정하게? 달리지 말라고 넘어진다고. 달리지 말라고. 동원이 형이 좀 배우셔야 되겠네, 그 친구한테. 서수위. 나의 사랑은 어디 간 거지? 걸리지 마. 이야, 3학년이. 근데 아빠도 아세요? 미안해요. 갑자기 공포스러워 웃긴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빠가 서운해해. 서운해. 얼마나 속상할까, 아빠가. 그러니까.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. 그러면 오늘 방송 이제 나왔으니까 영상 편지를 한 사람한테만 저희가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아, 가혹하다. 그럼 뭐 아빠한테 하실래요?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하실래요? 너무 가혹한데? 너무 가혹한데? 이건 아빠한테 가야 된다. 어머. 아, 너무 가혹한데? 가혹해서 둘 다 할래요. 둘 다. 지우라, 그래. 근데 어떡하지? 한 명밖에 못 한대. 그럼 안 할래요.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.